안녕하세요. 행복한 손뜨개 뜨셩뜨셩 진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초보이신 분들도 만들 수 있는 예쁜 하트 수세미를 한길 긴뜨기로 이렇게 예쁘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재료 보고 갈게요. 여러분이 드실 수세미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바늘 5호 사용했어요. 저는 5호 코바늘, 그 다음에 코스링, 돗바늘, 그 다음에 가위 이렇게 네,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제 하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똑같은 걸로 보이시나요? 사실은 얘는 아래에서 코를 이렇게 조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점점 가면서 통짜로 늘려가면서 떴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까지 계속 규칙적으로 늘리다가 여기서 여기 반만 잡아서 이 봉우리를 떠서 마무리를 지었고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또 이렇게 반을 줄이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은 그런 하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늘려갔잖아요. 얘는 여기서 코를 조금 잡아서 점점 늘려서 이렇게 컵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또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또 똑같은 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점점 줄여서 여기서 마무리를 진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똑같은 원리인데 어떠세요? 모양도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하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입체감이 좀 더 이렇게 뽕긋하다 그래야 되나요? 왜냐면 여기서 늘려서 점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줄이는 방식의 그 모양하고요. 늘려가는 모양의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더 이렇게 뻥끗해요. 근데 요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조금 더 납작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렸고요. 저는 오늘 하트를 요렇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은 이제 수세미실로 준비를 하시고요. 아, 제 댓글에 어떤 분이 아, 저기 이 아크릴 실 막보다 요런 실로 해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 또 하라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형 뜨는 실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여기 작은 컵, 요 봉우리 먼저 뜰게요. 자, 매직링 잡아주세요. 매직링 요렇게 링 하나 잡아주시고 요 링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여기서 이렇게 감지 마세요. 링 안에 바늘 넣고 그대로 끌어오세요. 끌어와서 여기서부터 사슬뜨기 3코 하나 둘 3코 그 다음에 여기 링 안에 한길 긴뜨기를 12코를 뜰 거예요. 사슬 3코 포함 12코예요. 이제 11코만 뜨면 되겠죠. 자, 한길긴뜨기 실을 감아서 링 안에 바늘을 쑥 넣고 하나만 끌어오고 실을 감으셔서 두 코 빼주시고 실 감아서 두 코만 빼주시는 거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코로 인정. 자, 세 번째 코 바늘을 넣고 세 코가 되면 또 실을 감아서 두 코만 빼고 또 감아서 두 코만 빼죠. 한 번 더 실 감아서 매직링 안에 바늘을 쑥 넣고 실을 하나 이렇게 끌어와서 실을 감아서 이제 네 개가 보이죠? 두 개만 빼주고 또 감아서 두 개만 빼주세요. 자, 한길 긴뜨기예요. 이렇게 네 코. 자, 다섯 코부터는 조금 빨리 뜰게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 다시 리플레이 하셔서 천천히 연습하세요. 자, 둘, 넷, 여섯 개.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개 뜨고 나서 여기 매직링 모아주세요. 쭉 꼬리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들거든요. 자, 여기다 놓고 이제 빼뜨기로 붙여줄 거예요. 빼뜨기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지금 사슬 3코 뜬 자리 그 다음 코는 여기 있고요. 요 자리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요렇게 뒤에까지 빼뜨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붙일 때 붙일 곳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실을 가져오잖아요. 뒤에까지 이렇게 빼뜨기로 붙였어요. 두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뜨기 3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기둥 사슬코 3코예요.
자, 이번에는 이 12코를 한 코는 그냥 뜨고 한 코는 늘려주고 한 코는 그냥 뜨고 한 코는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총 6번이 늘어나요. 그래서 12코가 18코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코 떴다고 인정을 하고 바로 옆에 늘려줄게요. 한 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늘려뜨기 바로. 자, 이렇게 되면 하나는 그냥 뜨고 하나는 늘렸던 거예요. 자, 그 옆에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 그 바로 옆에 코에 늘려준다는 건 이렇게 넣었죠? 한 길긴뜨기 하나를 떴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늘려뜨세요. 한 번 더 그 자리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를 또 떠주시면 이렇게 한 코 뜨고 여기는 두 코가 들어가 있죠. 늘려뜨기. 네, 하나 뜨고 늘려뜨기, 하나 뜨고 늘려뜨기. 자, 여기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여기까지 떠보세요. 네, 하나 뜨고 두 개 뜨고 이렇게 여기까지 뜨면 이제 두 코 뜬 걸로 끝나야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사슬뜨기 뜬 여기 빼뜨기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뜨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리시면 세보시면 돼요. 이번 단 18코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시고, 자, 세 번째 단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뜨신 다음에 이번 단에는 아까는 하나 뜨고 두 개 떴으면 이번 단에는 하나, 하나 늘리기. 이제 한 코가 늘어났죠? 자, 옆에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늘리기. 늘려뜨기 한 번 넣었죠? 그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야 늘어나죠? 늘려뜨기. 네, 한 코, 한 코 늘려뜨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늘려뜨기. 자, 세 번째 단 뜨고 있어요. 자, 이렇게 뜨게 되면 이제 또 6코가 늘어나서 요 두 번째 단은 18코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세 번째 단 뜨시게 되면 24코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더 떠보세요. 네, 세 번째 단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 코, 하나, 하나, 두 코로 끝났어요. 네, 여러분도 두 코로 끝나시면 맞게 뜨신 거고 코수 한번 세보세요. 24코입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또 빼뜨기로 넣고 요렇게 빼뜨기로 붙여줄게요. 바늘 넣고 빼뜨기 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한 단, 두 단, 세 단, 이제 네 번째 단은 그냥 한 코에 한 번씩 24코를 뜨세요. 하나, 둘, 셋. 기둥사슬코 포함 24코. 그 옆에 코에 또 한 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하나. 코마다 한 길긴뜨기를 요렇게 한 단, 여기까지 24코 한 단 다 떠주세요.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왔어요. 24코가 됐는지 제가 세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세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 붙여주시고 이제 이거를 똑같은 거 여기 이제 여기 컵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더 떠서 똑같이 이렇게까지 똑같이 한 장 더 떠갖고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두 장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붙여줄 건데요. 여러분, 이쪽에 이제 아까 떠놓은 거 거기다가 여기 이제 마무리한 실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자, 요 맨 위에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뜨기로 둘이 붙여주시고 실을 좀 단단하게 이렇게 좀 당겨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사슬뜨기 하나, 둘, 셋, 기둥사슬코고요. 여러분, 이쪽에 이제 24코고 이쪽에 24코이기 때문에 총 48코가 될 거예요. 근데 먼저 이쪽에 24코를 먼저 떠줄게요. 하나, 그 옆에 바늘 넣고, 잠깐만요. 그 옆에 여기네요. 그 옆에 바늘 넣고 두 코, 다음에 셋, 넷, 한 코에 하나씩이에요. 네, 이렇게 한 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여기까지 뜨고요. 한번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세 코.
자, 이제 마지막 24코를 떠야 되는데 23코까지 떴고요. 24번째 코에서 여기 구멍 나는 거를 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24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2코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보이는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 연결되어 있는 거기다가도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시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24번째 코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쪽을 보지 마시고 이쪽 원만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올린 기둥코가 있어요. 사슬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한 코, 그 다음 옆에 코에 두 코. 이렇게 해서 이쪽도 24코 쭉 한 바퀴 돌고 또 여기 끝에서 볼게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23코를 제가 뜨고 이렇게 24번째 코를 남겨놨는데 여기도 한길 긴뜨기 이렇게 뜨시고 두 코만 이렇게 빼시고요. 요 지금 남아있는 공간을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딱딱하죠? 여기가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그냥 걸쳐주세요. 구멍 메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다 뽑아주시면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메꿔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단에서는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전체 여기 24코 여기 24코 총 48코가 되는지를 한번 세어 보세요. 만약에 이번 단에서 48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이 우리가 이 연결 부위에서 코스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48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네, 48코 한번 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단은요, 이 그대로 세 코 뜨시고 한 코에 한 번씩 한길 긴뜨기를 떠 주세요.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 없이 그대로 한 바퀴 한길 긴뜨기 여기까지 또 떠 주세요. 48코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여기 시작부터 쭉 한 코에 하나씩 떴는데 제가 세보니까 23코까지 됐네요. 우리 아까 여기 마지막 24번째라고 표시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맞게 뜬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24번째 코를 또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쭉 또 24코 여기까지 해서 총 48코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 단 마무리하고 볼게요. 네, 24코가 맞네요. 네, 이쪽 24코, 이쪽 24코 해서 총 세보니까 48코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코에 또 빼뜨기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여섯 단을 떴는데 일곱 번째 단부터는 이제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둘, 세 코 뜨시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총 여섯 코를 뜨고 줄일 거예요. 이거 포함, 그러니까 다섯 코만 더 뜨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 두 코죠. 이것까지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여섯 코 떴죠. 둘, 넷, 여섯. 이제 모아뜨기. 모아뜨기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두 코만 빼주시고 그 옆에 코에 또 바늘을 넣고 또 이렇게 해서 두 코만 이렇게 빼주시고 이 세 코를 한 번에 쭉 모아뜨면 코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 두 코가 한 코가 남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섯 개 뜨고 모아뜨기. 이번 단 한 코, 두 코,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뜨고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두 코만 빼놓고 스톱. 그 옆에 코 또 하나 넣고 두 코만 빼고 스톱. 한 번에 쭉. 네, 이 방식으로 여섯 개 뜨고 이렇게 모아뜨는 걸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 바퀴 빙. 여기까지. 네, 마지막쯤에 이렇게 모아뜬 자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뜨고 나서 저는 한길 긴뜨기 여섯 코를 떴어요. 이제 모아뜰 차례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 코 빼고 그 다음 코에 넣고 또 이렇게 두 코 빼고
한 번에 쭉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단은 이제 사슬뜨기 하나, 둘, 세 코. 자, 이번에 일곱 번째 단에서 우리가 여섯 코가 줄었어요. 그래서 48코에서 이번 단 일곱 번째 단 마무리를 하시고 나면 42코가 남습니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단은 사슬 3코 떴죠. 여기서는 이제 5코 뜨고 모아뜨기 할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6코 뜨고 모아뜨기 했죠. 이번에는 5코 뜨고 모아뜨기. 이건 이제 한 코니까 그 옆에 코에 바늘을 넣고 두 번째 코, 자, 3코, 4코, 5코 떴죠? 이제 모아뜨기 해야 돼요. 자, 바늘을 넣고 두 개만 빼고 그 옆에 코에 바늘을 넣고 또 두 개만 빼고 요렇게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요렇게 모아뜨기 또 한 바퀴 돌려보세요. 네, 다섯 개 뜨고 모아뜨기로 끝나면 맞게 떴고요. 코수는 아까 42코에서 이제 6코가 줄어서 36코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네 코 뜨고 줄여뜨기 해야 돼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기둥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다섯 코 뜨고 모아뜨기 했죠? 이번에 네 코 뜨고 이것까지 하나, 그 옆에 둘, 세 코, 네 코. 이제 모아뜨기예요. 저번 단에 다섯 코 뜨고 모아뜨기, 요번에 이제 네 코 뜨고 모아뜰 차례. 자,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모아뜨기 또 요렇게 돌려보세요. 네, 아홉 번째 단 끝에 오니까 이제 요렇게 네 개 떴어요. 네 개. 여기 모았던 자리 보이시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 떴어요. 이제 모아뜨기 할 차례예요. 이렇게 모아뜨기로 끝나면 맞게 뜨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뜨고 나면 30코가 돼야 돼요. 30코. 4개 뜨고 모아뜨면 30코예요. 자, 또 빼뜨기로 붙여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 3개 기둥코는 항상 떠주시는 거고, 아까 우리가 4코 뜨고 모아뜨기 했죠? 이번에는 이제 3코 뜨고 모아뜰 차례예요. 이거 하나, 그 옆에 코에 바늘 넣고, 둘, 두 번째 코죠? 세 번째 코, 이제 모아뜨기예요. 또 요렇게 해서, 또 요렇게 빼놓고 그 다음 코에 또 바늘을 넣고 또 요렇게 두 코만 빼놓고 요렇게 되면 한 번에 쭉,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하나, 둘, 세 개 뜨고 모았던 거죠. 네, 이번 단 세 코 뜨고 모아뜨기 또 한 단 돌려보세요. 네, 세 코 뜨고 모아뜨기까지 하니까 24코가 남았어요. 여러분 코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모았던 것까지 세보니까 24코가 남았네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또 빼뜨기로 붙여주지요. 네, 마무리. 네, 11번째 단 여기서는 이제 두 코 뜨고 모아뜰 차례예요. 자, 기둥사슬 세 코 뜨시고 두 코 뜨니까 하나 더 옆에 뜨시고 이제 두 코 뜬 거죠. 이제 모아뜨기 하셔야 돼요. 바늘 이렇게 넣고 두 개 빼고 또 그 옆에 넣고 또 두 코만 이렇게 빼주시고 한 번에 쭉. 자, 요거 하나, 둘, 모아뜨기. 자,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제 모아뜨기. 모아뜨기 요렇게 두 코만 빼주시고 그 다음 코에도 넣고 또 두 코 요렇게 빼주시고 요렇게. 자, 이렇게 두 코 뜨고 모아뜨기를 다 하시면 이제 18코가 남을 거예요. 아까 24코에서 우리가 6코가 또 줄어들어서 이번 단 마무리하시면 18코 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두 코 뜨고 모아뜨기까지 하고 제가 코스 세보니까 18코예요. 자, 요새 이제 붙여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붙여주시고,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이 모아졌죠? 자, 여기서 이제 한 코 뜨고 모아뜨기. 사슬뜨기 세 코 떴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 코죠. 바로 요거 두 개 모아뜨기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바늘 넣고 두 코만 빼고 그 옆에 바늘 넣고 또 두 코만 빼고 한꺼번에 쭉 빼주시고 한
한 코 뜨고 모아뜨기니까 그 옆에 코에 또 한 길긴뜨기 한 코. 그다음에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빼주시고. 자, 한 코 뜨고 이제 모아뜨기. 그래서 두 코만 빼주셔야 되겠죠? 좁아가지고 그 옆에도 넣고 또 두 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쭉. 자, 한 코 뜨고 모아뜨기 하고 있어요. 그 옆에도 한 코 뜨고 한 길긴뜨기 한 코. 이제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빼주시고 그 옆에 또 넣고 두 개만 빼주시고 한 번에 쭉. 네, 마지막까지 뜨시고 요번에 세 번째 코에 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이번 단에는 이제 다 줄일 건데요. 사슬뜨기 두 코만 뜨세요. 마지막 코에는 마지막 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옆에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요렇게 두 코만 빼시고 한 번에 쭉 다 빼세요. 이번에 이제 이 12코가 6코가 될 거예요. 자, 그 옆에 바늘 넣고 두 코 빼고 이제 다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넣고 또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3코가 되면 한 번에 쭉. 자, 그 옆에 코 잘 벌려가면서 떠보세요. 그 옆에 코에도 바늘 넣고 두 코 빼고 그 옆에 넣고 두 코 빼고 한 번에 쭉. 또 그 옆에 한 길긴뜨기 이렇게 반만 빼놓으시고 그 옆에 놓고 또 이렇게 반만 빼시고 쭉.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서 자, 이 코에 이제 두 코만 빼시고 그 다음 코에도 넣고 또 이렇게 두 코만 빼시고 한 번에 쭉 다 뽑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코 남았네요. 요거 두 코. 자, 여기다가 놓고 두 코만 빼시고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고 또 이렇게 빼서 두 코만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한 번에 쭉 다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트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이거 이렇게 빼주시고요. 돗바늘에 연결할 만큼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 쭉 뽑아주시고. 자, 돗바늘에 연결해갖고 올게요. 네, 이 마지막 코 6코에 이제 돗바늘을 이렇게 실에다 연결해갖고 왔는데요. 이 코는 앞에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코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 4개, 5개, 뭐 6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늘은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서 이렇게 감춰 주시면 돼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또 이동해서 이 위쪽으로 이제 갈게요. 이렇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러면 실이 안 풀려요. 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위를 끊겠습니다. 한 4번, 여러분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단단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크기가 약간 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줄은 이제 우리가 기둥코 자리인데 이게 수세미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쵸? 네,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게 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뜨시고 자... 하트 수세미 색깔별로 여러 개 뜨셔가지고 네, 예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 좀 좁아졌을 때 조금 뜨기가 곤란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처음에 이거 차이점 말씀드렸죠.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저는 오늘 이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건 좀 납작해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셔서 자,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예쁜 작품 만들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